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아주 적절히 활용하는 실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메이커 방송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서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활용을 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실제로 3D 프린터를 이럴 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면은 상당히 좋을 거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지금 기계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외주를 받아서 기계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가공을 하는데 이 부품이 가공을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부품을 어떻게 보면은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선반 기계 가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그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이게 그 가공을 하기 전에 3D 프린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걸 가지고 출력을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괜찮다. 뭐 어떤 부품이 조립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 하면은 이제 부품을 맡기는 거죠. 오케이 하고. 왜냐면 또 3D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선반 가공을 하시는 사장님이 보시면서도 이런 형태구나 라고 바로 눈으로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구나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쉽고, 물론 거기에 이제 CAD 파일이나 필요한 파일들을 넘겨서 그걸 이제 가공을 하는 거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도면이 아닌데, 이거는 지금 3D 프린터를 이거는 실제 그 부품 가공 도면은 아닙니다. 부품 도면이 아닌데, 뭐 이것도 3D 프린터, 지금 제가 여기 3D 프린터를 여기 노트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저 반대편에 가면 제가 실제로 저거는 이제 부품을, 여기는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공간 여기에 가면 지금 저 부품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 3D 프린터가 이렇게, 제가 지금 부품 가공 전에 이렇게 3D 프린터가 지금 부품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멍도 뚫려 있고, 위치에 조립되는 위치에 구멍도 뚫려 있고, 뭐 크기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걸 가지고 조립을 할 텐데, 예시로 들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조립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이제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거를 실제로 부품 가공을 시킨다. 제가 밑에 가서 한번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구나. 실제로 부품을 할때 실제로 사용이 될수 있구나라는 것들. 어떤 제가 이런 비슷한 이런 형태의 지금 이게 알루미늄을 가공했습니다. 이런 알루미늄 가공되는데 이런 태핑이나 이런 볼트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이렇게 탭 자리, 크기, 전선 들어가는 거나, 이렇게 기계 부품이 만들어진 거, 이것이 아니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알루미늄 재질의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뭔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그 앞에는 어떤 뭐 이런 부품들이, 이런 뭐,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품들을 장착을 시켜야 됩니다.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요게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건데, 저런 구조의 어떤 것을 만드는데 한번 이렇게 3D 프린터를 출력해서 만들어 본 적이, 이거 지금 에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아주 다행히도 3D 프린터를 출력을 해 보니까 이거 지금 탭핑 구멍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탭 나사가 이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면의 실수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지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공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보고 조립을 해보고 볼트 구멍 그리고 조립되는 위치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고 완성이 마음에 든다. 그럼 이제 가공을 시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품들 얘도 지금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건데 얘도 문제점이 생겼다. 내가 실제로 볼트 구멍의 위치를 맞춰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거 그리고 요 포인트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위치인데 위치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때이 수정된 걸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수정 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변경해서 얘를 가지고 CAD 작업을 해서 그리고 3D 파일을 만들고 실제로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보고 만드는 거죠. 이런 조립되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부품의 구멍 위치 그러니까 이런 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면의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상세 그 수치 도면 CAD 도면을 있으면은 그걸 접목시켜서 사용하면은 상당히 좋죠. 파일을 정리할 때도 3D 프린터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죠. 우리 작업실에 대형 3D 프린터가 있는데 지금 멈춰 있는데 이 프린터를 잘 활용을 하면 CAD 작업을 하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제로 이것을 가공을 시키는 뭐 선반이나 어떤 뭐 어떤 업체에다가 의뢰를 할수 있는 거겠죠. 이런 테스트를 해보며 보고 나서 이런 면에서 3D 프린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면 문제점을 체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체크를 하고 계속 수정하는 작업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네.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이 필라멘트를 가지고 재료보다 이 알루미늄으로 가공하는 재료비도 훨씬 더 저렴하고 또 가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좀 쉽게 그 제품을 눈앞에서 바로 볼 수도 있고 문제점도 바로 체크하고 또 바로 수정 작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포 메이커스입니다. 포 거꾸로 나오네. 포 메이커스였습니다. 자, 3D 프린터의 어떤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